안녕하세요. 오늘 결혼 시간인데? 어? 결혼 시간인데? 부모님을 위해 진영 씨가 감동 이벤트를 마련했다는데요. 웨딩 드레스를 보며 어머니도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. 진영 씨, 여기 왜 온 거예요? 엄마 아빠가 이제 결혼한 지 50주년 됐잖아. 금혼식이 그런 게 있다네. 나는 모르는데. 그러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딱 기념을 하는 거지. 딸의 깜짝 선물에 놀란 부모님. 웨딩 사진을 보니 새삼 50년 전 그 시절의 기억이 떠오릅니다. 해운대 생각난다. 신혼여행도 해운대 가셨었나요? 어느 날 같은 배에 근무했던 장인어른의 딸을 보고 첫눈에 뿅 반해서 1964년 결혼에 성공. 세상의 풍파를 함께 겪다 보니 어느새 5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. 자, 우리 어머니 이제 아리따운 신부로 변신할 시간이에요. 미를 완성시킬 메이크업이 시작되고 과연 어떻게 변하실까? 그리고 박력 넘쳐 보이는 오늘의 신랑. 멋쟁이 신사로 변신 성공입니다. 그러나 완벽한 그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, 바로 머리숱. 마법의 가루 흑투가 전격 투입됩니다. 회출하셨네요. 갑자기 없던 머리가 막 몰래 생겨버렸네. 10년 전 머리네. 무슨 10년, 거짓말 20년 전 머리. 흑투의 힘은 정말 대단하군요. 셋이랑 같으셔요. 다 모른다. 다 됐어. 봐봐라. 보여줘서. 기대하시라. 개봉박둥. 지금 이 순간 가장 긴장되는 건 신랑.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리따운 자태 오늘의 신부. 짜잔. 와, 또 이쁘네 엄마. 아빠 어찌요?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. 엄마. 엄마 예뻐요. 박성호 씨. 네. 어찌 엄마. 나 예뻐요? 나 예쁘죠. 나도 예뻐요. 안 예뻐요 나는. 당신도 최고. 최고 아니 나빠. 20년 젊은데 머리가 갑자기 없어. 머리 딱. 신랑도 신부가 참 마음에 드나 봅니다. 곱게 단장을 마치고 본 촬영에 들어갔습니다. 아, 배를 붙여 가려야지. 아니야 엄마 배가 없어지고. 엄마 제가 여기서 사정을 좀 그랬을 때. 그랬을 때 아빠. 아이고, 그런데 아버지 표정이 영. 보다 못한 배우 딸이 코치에 나섭니다. 처음에 엄마를 꼬실 때 생각해라고. 엄마를 내가 빠지고 싶어. 둘이 쳐다보라고. 마주보세요, 마주보세요. 그렇지. 아, 근데 간만에 아빠 웃네. 유다씨. 그렇지, 하나, 둘. 유다씨, 당신의 눈에 빠지고 싶어. 딸의 노력으로 완성된 결혼사진. 세 사람 모두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된 것 같네요. 기분 좋았어요. 아빠가 그래도 내 옆에 이렇게 50년 참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잖아요. 그래도 50년까지 저 옆에 계신 저 주목만 해도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죠. 내 딸이라도 정말 고마웠고 또 아빠도 기분 좋아. 그리고 이번엔 부녀의 생애 첫 사진 촬영이 이어졌습니다. 자연스럽게 아빠를 리드하는 탤런트 곽진영. 보기만 해도 어머니는 흐뭇해집니다. 따님 보여 입맛 좀 한번 해주실까요? 우리 번역번 촬영해요. 네, 어떻게 진심으로 해주소. 오빠 해주소. 딸한테 뽀뽀. 무뚝뚝하신 아버지 과연 뽀뽀할까요? 용기를 내! 성공! 처음으로 한 부녀의 뽀뽀. 둘 다 싫진 않죠? 이렇게 완성된 부녀의 다정한 한 컷. 앞으로는 자주 좀 이렇게 하시라고요. 세트 막을 때 우리 아빠 하나만 닦으셨어요. 아빠만. 아버님만? 우리 아빠 한잔 맞다. 뭔가 어색해 보이는 아버지. 그리고 진영 씨, 더 세심하게 아버지를 챙깁니다.
그렇게 하면 좋은, 옳지, 그렇게. 당신 그냥 독사 하나, 이쁘게 하나 해놓게. 딱 피고 손을, 옳지. 아버지의 멋진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고픈 엄마와 딸. 그리고 밝지만은 않은 진영 씨의 표정. 독사진 촬영은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.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준비하고 있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. 솔직히 속상하고. 근데 막상 우리가 그런 일이 당했을 때 아빠를 대체할 수 아무것도 없다면 이것도 불효인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아빠의 지금 모습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도 불효인 것 같아요.